그 명상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그 명상을 하면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뭐 서양 저자분들이 명상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자기계발서라든지 이런 맥락으로 들어와서 명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스님께서는 명상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일단? 일단 이제 명상은 곧 어떤 생명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역시 명상을 처음 접했을 때, 아, 살것 같다. 뭐 호흡 명상도 있고, 또뭐 여러 가지, 또뭐 화두도 있고, 여러 명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이 순간 내가 어쨌든 숨쉴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가치잖아요. 그쵸.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면 뭐 엉망금이 있더라도 그쵸, 그쵸. 불행한 것이 되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을 주는 것이 명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계발 쪽에서도 명상, 마음 챙김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생산성의 분야로 또더 확장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자기계발적 요소도 있잖아요. 뭔가 집중력이 좋아진다거나, 또뭐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뭐 그런 부분들은 더 부가적인 것이고, 원래 가장 이제 명상의 기본적인 것은 내 마음이 편안한 것이죠. 그것이 일단은 되고, 그 이후에 보다 더 부가가치를 생각해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명상을 할때 그냥 뭐 편안하게 앉아서 눈 감으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간단한 일단 팁은? 그것도 명상이라고 할수 있죠. 눈을 감는다라는 것은 시각 정보를 끊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청각을 내가 이 청각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줄이는 것, 뭐 조용한 공간을 간다거나, 뭐 그렇게 해서 또 내 내면에 집중한다거나, 호흡에 집중을 하면 또 밖에 소리가 잘안 들려요. 시청각의 외부 정보를 줄이는 거예요. 눈을 감거나, 또 진짜 귀를 막기도 하죠. 우리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많은 우리 뇌가 분석하는 정보의 한90% 이상이 시청각인데,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내가 이제 의식이 조금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부터 이제 명상이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가장 기초적이면서 공통적인 명상은요,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이요. 그리고 호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잘 앉아야 돼요. 아니면 눕거나, 잘서 있거나. 그러니까 이제 앉아 있는 게 가장 좋은데, 보통 이제 그 방석이나 이런 데 앉아 있고 척추를 곧게 세우고 이런 자세가 가장 기본 자세이긴 합니다. 근데 뭐 이제 그 시간이 아니다 하더라도 뭐 자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누워 있을 때도 호흡을 편안하게 할수 있고, 또뭐 우리가 뭐 지하철에 있거나 버스에 있을 때도 서 있으면서도 또는 걸어가면서도 이렇게 호흡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도 호흡이 편안해지고, 뭔가 의식이 명료해지고, 또 뭔가 충전이 된단 말이에요. 기운이 충전이 되면 그 상태에서 뭘 하더라도 괜찮은 것이죠. 예, 그렇게 명상을 시작해 볼수 있습니다. 그 명상을 통해서 그 20대의 그 어떻게 보면 방황 위기를 극복해내신 거예요? 예, 이거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번뇌는 그걸로 해결을 했고, 이제 또 새로운 숙제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늘 숙제의 연속이기 때문에, 또 그것은 또그 다음 수행으로 저를 이끌게 했죠. 이 현재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라든지 내 앞에 삶의 불확실성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랬을 때 이제 또 책을 보고, 아, 어떻게 살라고 하셨구나 이런 걸 보고, 또 명상을 통해서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또 잠재울까. 또 이런 그때그때의 상황에 생기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명상에 집중을 하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 지금과는 다른 삶 살고 싶어. 또 이렇게 느끼시는 많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근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일단 불만족이겠죠. 그렇죠. 삶에 대한 예, 불만족이죠. 불만족의 표현일 겁니다. 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그럼 현재 자신의 모습이 있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것의 불일치. 여기에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 모습을 계속 이제 바꿔가는 것이죠.
그걸 자기 개발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네. 우리가 내가 되고자 하는 이 상 있죠. 그렇죠. 이 상을 잘못 설정할 수도 있어요. 네.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네. 이걸 느꼈는데 네. 그러면서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나? 왜 나는 만족하지 못하지? 네. 그래서 이제 부에 계속 집중을 하는 거죠. 근데 부에 집중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부는 필요해요. 네.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되면 네. 다 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일부 충족이 되고 네. 그게 또 많으면 또 많은 대로 여유가 생기니까 좋겠죠. 네. 하지만 천석지기는 천 가지 고민이 있고 만석지기는 네. 만 가지 네. 고민이 있다고 했어요. 네.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그걸 내가 관리해야 되고 그쵸.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번뇌를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네. 그냥 모두 좋기만 한 것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게 있으면 반드시 그로 인해서 불편한 게 생기기 마련인데 이제 사람은 그냥 좋은 면만 보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의 그러면 현재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나 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나가 있어요. 네. 이 원하는 나를 잘 설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정말 진짜 그렇게 되면 네.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네. 그 원하는 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못 찾아요. 주변에서 뭐라 하더라, 네. 누가 대박을 했더라, 네. 성공을 했더라, 네. 그랬더니 뭐 유명해졌더라, 네. 뭐 어떻게 엄청나게 잘 살더라 네. 이런 얘기를 듣고 네. 그 내막은 잘 모르고 보여지는 현상만 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살지 못할 뿐더러 네. 상대적 박탈감만 느끼는 거죠. 아, 나도 저 정도는 벌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린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냥 내 길이 있을 겁니다. 네. 그도 그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될 줄 자기도 몰랐어요. 네. 우리가 희망한 대로 다 되던가요? 안 되죠. 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네, 근데 그쵸.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일찍 될 수도 있고 네. 이거는 모를 일이잖아요. 네. 다만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일을 그냥 꾸준하고 성실하게 가다 보면 네. 뭐 어느 순간 그 목적지에 도달해 있을 수도 있고 네. 설령 그 목적지가 중간에 바뀌다 하더라도 네. 내가 그거 만족하면서 살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내가 바라는 그 원하는 그 모습 상이 네.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럼 어떻게 내가 정말 바람직한 나의 상을 네. 찾을 것이냐? 그것은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산다 이런 거는 아주 작은 참고사항일 뿐이고요. 네, 네, 네. 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네. 나는 무엇을 했을 때 만족하는 사람이지? 사람마다 욕구의 요소가 좀 다르거든요. 네, 네. 어떤 사람은 뭐 명품 백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책 이런 네. 거 좋아해서 책을 소장하고 네. 책 읽는 걸 좋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인플루언서가 돼서 사람들한테 네. 인기 있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람 안 만나고 혼자 그냥 고유하게 있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아 나는 미식가야 해가지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설령 이게 뭐 이상하다 하더라도 네.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남들이 야, 그 돈 벌어서 왜 그따 써? 왜 그렇게 피규어를 많이 모아요? 라고 하더라도 네. 내가 좋아서 내가 모으는데 그거는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거든요. 또는 나는 뭐 사는 거에 별로 만족을 못 느끼고 네. 나는 그냥 지적인 충족이면 최고야. 네. 그렇게 하면은 계속 그냥 책 읽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남에게 기준을 두지 않고 네. 내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걸 이렇게 하나하나 채워가는 네.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요, 나중에 알게 돼요. 아, 무언가를 채워서 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지금 만족해버리면 된다. 아... 네, 지금 바로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을 네. 수용하고 만족해버리면, 그럼 시간이 안 걸리잖아요. 네. 지금 그냥 나는 행복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쵸.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을 그냥 만족해버리면 돼요. 안 해봐서 못하는 거예요. 네네. 만족을 하면은 네. 행복할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은 계속 결핍에 집중을 하고 뭐 더 있지 않을까? 네. 아, 저 사람처럼 돼야 행복하지 않을까? 네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궁극적으로는 네. 지금 바로 그냥 만족해버리면 되는 건데 네.
그 경지가 사실은 간단치 않기 때문에 아. 그런 마음의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내가 진정으로 오라는 것을 하나 둘 찾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이제 올바른 나, 그 이상적인 나라는 게 저 멀리 미래의 어떻게 보면 모습인 거잖아요. 네. 이 모습을 최대 현재로 끌어오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끌어오는 것도 네.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것도 상이거든요. 미래의 상이라는 거죠. 예, 그렇죠. 우리가 과거의 상에도 집착할 수 있고 네. 미래의 상에도 집착할 수 있는데 이제 과거의 상에 집착한다는 것은 아,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근데는 또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을 텐데 그쵸. 뭔가 그때는 더 대단하게 살았어야 그때 내가 그 부동산을 내가 알았으면 네, 그쵸. 아니, 어떻게 알아요? 근데 모르죠. 모르잖아요. 네. 근데 내가 그때 이미 지금 와서는 보이지만 그때는 그때는 나로서 열심히 그냥 살았고 괜찮아 애썼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러기 어렵다는 것이고 미래의 상에 대해서도 내가 허황된 상을 꿈꾸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그냥 내 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네. 안 보려고 해서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은 어쩌면 나를 들여다보고 고유한 시간을 갖는 거를 되게 거부해요. 불편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에고라고 하는 심리학에서 에고라고 하는 거짓된 자아의 장난이거든요. 이 바이러스처럼 기생하는 거짓 자아가 이거 살아야 돼요. 코로나처럼. 네.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얘가 증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유를 계속 대서 나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거 허상이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깨트릴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그 너머에 있는 참된 어떤 모습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나의 진면목을 보려고 계속 들여다보는 순간을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보이는 것이고 그게 잘 안 되면 바닥을 치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바닥을 치면 보여요. 근데 우리가 그럼 너무 아프잖아요. 그 아프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고통을 좀 덜 느끼게 평소에 이렇게 좀 보는 훈련을 가지면 좋겠다. 그 이상적인 그 상이라고 할까요? 그 상은 이제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다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그거를 위해서 나만의 기준이 정확히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그게 그 불교 용어 중에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와 연결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와 유사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신화죠. 일종의 신화예요. 정말 그 어린 갓난 아기 부처께서 태어나자마자 몇 스텝 걸어가시더니 하늘과 땅을 이렇게 하셨을까. 근데 신화니까 그걸 믿어도 돼요. 그렇죠. 믿어도 되지만 어떤 철학적 관점에서는 그건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걸까 이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과 땅에서 유일한 내가 홀로 독보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안에 불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라고 하는 존재는 이 80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간 인간 부처이기도 하지만 어떤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을 이렇게 대변해 준 존재이기도 해요. 그거의 어떤 모범 답안처럼 대표적으로 이제 아바타예요, 사실은. 실제로 부처님은 아바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주 법계에 부처가 있어요, 원래.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우주 법계라고 하면 이 보이지 않는 모든 이 세상에 이 진리로 가득 찬 이 세상. 바로 이곳이죠. 여기에 부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딜 가나 부처가 있어요. 어딜 가나. 부처라고 하는 그 성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 우주에 부처가 충만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기독교적 관점 유사하죠. 온누리에 하나님이 가득 차 계시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부처님이, 부처라고 하는 그 우주적 차원의 존재가 인간으로서 현현한 거예요. 아바타로.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누구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누구든 시타르타 부처님처럼 모두가 다 부처의 아바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바타는 단지 껍데기가 아니라 물론 겉으로 보기엔 껍데기지만 실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물론
내 안에 품고 있는 거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사람마다 좀 다르죠. 네. 정말 악한 의도를 품고 있는 사람은 보이는 모습도 굉장히 그 싸해요. 네, 네. 근데 선한 의도를 품고 있는 사람은 뭔가 그 좀 분위기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도 역시 부처의 성품을 품고 있었던 네. 부처님의 그 현현한 아바타였기 때문에 네. 늘 그런 이제 삶을 살았던 것이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도 다 그런 성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진면목을 네. 우리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 네. 누구나 다 그렇게 부처님처럼 본래 부처 면목을 깨닫고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아... 태어날 때부터 우린 네. 부처다라는 표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